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원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은 충청북도 그 공주 계룡산에 있는 그 동학사입니다. 동학사는 그 1956년경부터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던 곳이죠. 그 전에는 비구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은 그 한국 근대 불교의 대들보인 경허 스님의 족적이 깊이 새겨진 절입니다. 경허 스님의 어릴 때 이름은 그 동욱이었습니다. 스님은 14살 때인 1862년 가을에 오늘 우리가 가는 동학사에 와서 만화 스님 밑에서 불교를 배웠습니다. 동욱은 경학을 깨치는 재주도 비상했지만 남이 하나를 알 때 열을 알았다고 합니다. 동욱은 이곳 동학사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23살 때 동학사 강원의 강사를 맡았습니다.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섰다는 의미입니다. 동욱은 이미 인근의 불교 학문에 박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동욱은 그의 나이 31살 때 인생의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동욱이 9살에 청계사로 출가할 때 그를 받아준 은사인 계허 스님을 찾아서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계허 스님은 서울 근처에서 이미 환속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일자 무식이던 가난한 시골 소년이 이제는 자라서 은사를 찾아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은사를 만날 생각으로 동학사를 떠나서 천안 근처를 지나는데 뉘엿뉘엿 해가 지고 금세 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리는 날로 변하자 비도 피하고 하룻밤 묵어가려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마을 집들은 모두 문이 잠겨있고 마을의 곡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온 마을에 호열자 즉 콜레라가 만연해서 온 마을에 죽은 사람 투성이라 하룻밤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다간 나도 호열자에 걸려 죽는 것이 아닌가 하고 소름이 끼치고 비까지 내려 어두운데 잘 곳은 없고 또 죽음의 공포가 서린 마을을 도망치듯 벗어나와 동구방 나무 아래까지 달려나와 걸음을 멈추니 춥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돌림병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동욱은 이제 31살인데 호열자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해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동학사 강원에서 인생의 삶과 죽음은 한 조각 뜬구름이라고 가르치던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욱의 옆에서 죽는 사람들은 모두 인연이 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은 남의 일이라고 생활해왔는데 막상 자신이 죽음의 공포에 임하자 이렇듯 의연하지 못하고 불교 이론가였던 자신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자신을 보니 내가 무엇을 배웠던가 하는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동욱은 열반, 깨달음, 부처님을 입으로만 말했지 온몸으로 체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이라는 것도 죽음이라는 것도 모두 책 몇 권을 읽고 이론으로 알았지만 중요한 것은 온몸으로 완벽하게 그것을 체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욱이 그동안 공부하고 가르친 것은 동욱 자신의 본성을 닦고 보는 것, 즉 견성과는 관계가 없는 입으로만 외는 지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 108기도문 63배에도 있죠. 지식으로 알고 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과 체험으로 확신을 얻어 몸으로 갈고 닦아 나의 것으로 익히겠나이다 하는 것이 있죠. 아무리 오래 공부해도 수행이 뒷받침되지 않는 불교 공부는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호대사 동욱은 서울로 가던 길을 되돌려 동학사로 돌아와 자신이 가르치던 학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앉아 노사 미거의 마사 도래라는 화두를 가지고 참선에 전념하였습니다. 나귀의 일을 다하기 전에 말의 일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동욱은 졸음이 오면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송곳으로 가랑이를 찌르고 머리를 때렸다고 경허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허 스님이 당시에 좌선에 들었던 곳은 지금 동학사 법당과 승모전 사이의 염화실이란 곳입니다. 한창 좌선으로 화두 일념에 들어있는데 어느 날 이 절에 있는 삼위승들이 경허 스님이 좌선하던 방 앞마루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삼위승이 남의 공양만 받아먹고 중로로 잘못하면 소가 된다고 하자 다른 삼위승이 소가 되어도 콧구멍 뚫을 데가 없는 소가 되면 되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방 안에서 들은 경허 스님은 번쩍하면서 뒤통수를 후려치는 충격을 받고 눈앞에 땅이 쫙 갈라지면서 가슴과 마음이 활짝 트이고 천근 짐작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고 합니다. 이때가 1879년 11월이었으니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입니다. 바로 이 스님이 오늘날 한국 근대 선불교 조계종을 중흥시킨 경허 스님입니다. 조선 왕조 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하던 정책으로 우리 불교는 거의 고사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경허라는 우뚝한 거목이 나타나 꺼져가는 불교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위대한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깨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는 동학사입니다. 그 의미가 대단한 곳입니다. 이 경허 스님의 제자로는 만공, 수월, 해월 이 세 달이 있으며 그 아래로 수많은 스님들이 나아시어 오늘날 한국 불교를 반석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의미 깊은 곳을 가셔서 경허 스님의 수행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47배로서 육바라밀 중에 지게 바라밀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47배를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와 율을 바르게 행하는 지게 바라밀을 닦겠나이다.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와 율을 바르게 행하는 지게 바라밀을 닦겠나이다. 예, 그 계라는 것은 우리 불자라면 언제나 지켜야 하는 도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 불교에서만 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유명한 십계가 있고, 기독교 십계를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을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등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에도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엄격합니다. 불교에서의 계율은 계와 율로 나누기도 합니다. 계는 경건한 생활이나 좋은 생활 습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불자들이 수지하게 되는 오계나 십선계, 보살계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다고 해서 어떤 처벌이나 제재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며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양심에 가책을 받기도 하고 주위의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율은 법과 같습니다. 이것은 강제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승단의 청정과 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법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기면 승가 내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산문 출송이라 해서 승가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라는 것을 내가 지킬 때 이고 등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계를 지키면 계를 받으면 못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고 등락한다니 좀 이상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어째서 계를 지키는데 그렇게 되는가? 바로 계를 지키면 악행을 그치게 되고 선행을 하여 자기를 극복하고 남을 이익되게 하는 자리이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저지를 잘못을 하지 않으니 자기에게 이익이요, 더 나아가 선행을 하면 더 좋겠지만 선행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니 남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고, 남을 헐뜯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죽이지 않으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계라는 것은 그릇과 같다고 합니다. 그릇이 있어야 선정이라는 물을 담을 수 있고, 또 선정이라는 물이 있어야 달과 같은 지혜를 비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계라는 것으로 방을 만들고 그 속에 앉아야 고요함이 있을 수 있지, 울도 담도 없이 길거리에 앉아서는 고요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라는 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라는 그릇이 있어야 고요함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출가자나 재가자들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계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해탈로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계를 파괴한 자는 다섯 가지 나쁜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게으름으로 인해 재물에 손실이 생길 것이며, 둘째, 나쁜 명성이 있을 것이며,
셋째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불안하고 당황할 것이며 넷째 죽을 때 혼미해서 죽을 것이며 다섯째 죽은 다음 지옥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나를 얽매고 속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계를 받아 지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계를 안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 부처님은 한 단계 높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 번뇌, 욕망 등등은 모두 탐, 진, 치, 삼독에서 생기는 것이기에 이것들이 나를 속박하기에 내가 변치 못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에서 벗어나는 계를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발현하여 걸림없고 자유롭게 살라고 계를 주신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잘 안 되니 계라는 울타리를 부처님이 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계입니다. 그래서 지계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와 유를 수지할 때 나는 바라밀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나는 해탈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서의 계율정신은 삼지정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스님의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삼지정계를 잘 지키면 지계 바라밀을 성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삼지정계라고 하니 어떤 계율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계율이 가지는 목적과 근본 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계율은 있어야 하며 그 계율은 어떤 기능을 하며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정한 계율에는 세 가지의 목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구의 삼업을 잘 단속하여 악업을 짓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계를 섬률의 계라고 합니다. 대부분 계율이라 할 때 이것을 말합니다.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 망년된 말을 하지 않는 것, 네 가지가 근본계입니다. 늘 듣던 말이고 오계에서 부름지만 뺀 계율이죠. 그리고 이 계율을 지키는 것은 내가 잘못되거나 그릇되는 것을 막게 하고 악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율보다 한 단계 높은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계가 있습니다. 섭선법계입니다. 사실 오계나 십선계를 받아서 지키는 것은 조금만 애를 쓰고 마음을 일으키고 참고 깨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는 일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수행은 계율로 정해진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계율을 하나하나 지킬 뿐만 아니고 법문을 듣고 배우고 선정을 닦아 지혜를 길러 이기적인 나를 벗어나 동체의 대비심을 가지고 차별 없는 선행을 하는 것이 우리 불교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율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선행을 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십선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섭
앞선 법계입니다. 그러면 계를 지키고 나아가 선행하면 되는가? 뭐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불자이지만 우리 대승 불교의 보살 사상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보살도라는 것을 계속 들으셨죠. 차별심, 분별심을 가지지 않고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포용하여 나의 이익보다는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어디서나 어느 때나 중생과 한몸이 되어 그들을 생사해탈로 인도하라는 섭중생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치정계라는 것은 섭률의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지게바라밀이 추구하는 가치가 됩니다. 조금 어렵죠? 말이 조금 어렵지만 뜻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늘 법문으로 듣던 내용들입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모든 악을 막는 게,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게,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게, 이 세 가지가 삼치정계이며 지혜 정신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계로서 모든 악을 막고, 계로서 모든 선을 행하고, 계로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계라는 것입니다. 지계라는 것은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계를 지키면 되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지계 정신입니다. 계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것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됩니다. 대승 불교에서는 악을 멈추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선을 행해야 한다 했죠. 지계, 즉 계율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를 선정으로 이끄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요, 아울러 남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는 앉아서 받고 서서 파괴하더라도 받아서 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를 받아서 파괴할 것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파괴할 것을 두려워서, 지키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계를 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스스로를 탐진치 삼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일생을 다 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땅히 불자라면 계와 율을 잘 지켜서 열반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47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와 율을 바르게 행하는 지게바라밀을 닦겠나이다.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와 율을 바르게 행하는 지게바라밀을 닦겠나이다.